안녕하세요. 전용수 목사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하는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이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아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 성경책 이 시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짧습니다. 5장 23절 24절 두 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오늘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여종들의 주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 제가 실천적 부신앙과 비실천적 신앙은 한몸이다. 불량스쿨의 동기동창이다. 저 이렇게 익살스럽게 적었는데요.
부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비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좋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맞도록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기 전에 생활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은 신앙의 생활로 시작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생활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고 나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 내 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우리 신앙 선배, 우리 한국에 이루어 유명한 선배님들, 조기철 목사님들, 조기철 목사님, 손영하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각자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다 생활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참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부자로 말씀드린 실천적 불신앙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실천적으로 불신앙이란 뜻이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실천적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비실천적 신앙은 무엇인가? 나 매일 기도할 겁니다. 나 매일 말씀 읽을 겁니다.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해도 나 참을 겁니다. 나 말씀 들어 살고 섬길 거예요. 그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불실천적 신앙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회가 있는데요. 주방에서 A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누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식사 시간이 되고 교인들도 먹고 사랑하는 목사님도 식사하시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막 이제 만들고 있는데 K 여집사님이 요리하고 있는 옆을 쏙 지나가면서 들여다봅니다. 와, 너 이렇게 들어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음식 목사님 안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한마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음식 만드는 A 집사님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러면 안 되고 다 되었는데 이제 내 나이 들인데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내한테 몇 번째야? 이제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 보니까 정말로요 그 반찬이 목사님 앞에 없는 겁니다. 누가 치운 거죠? 야, 이건, 야, 이럴 수 있나? 심각합니다. 그때 이 A 집사님 마음속에는 이제 성악지 않았던 응어리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제 미움이라 할까요? 쉽게 말하면 삐짐. 삐짐입니다. 이게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죠. 평생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렇게 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또 음식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안 되셔서가 아니라, 마음 상한 게,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그렇게 말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필름을 전개시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음식이 안 보여요?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그 남편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 남편 그거 호집사 그거 안 되겠네. 내가 한번 이야기할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자의 문제가 남자의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됩니다. 아니면은 제가 필름을 잠시 멈췄으니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잠시 여러분은 교회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아파요. 예,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행위입니까? 이렇게 해야죠. 직분자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거쳐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A 집사는 뭘 떠올랐냐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목사님 강단에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말이 떠올랐고 이 5장 44절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이렇게 확 떠들었겠죠. 근데 한 2주가 지났는데 문제는요, 그 두 사람 사이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졌어요. A집사와 K집사는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서로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이제 마음속에 엉그러졌습니다. 분명히 A집사는 기도했고 용서했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도 K집사를 피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마음속에 뭐가요? 염증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말씀도 했는데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제 다시 사건으로 들어가서 이 A집사는요 5장 44절이 마음에 드는 삶 속에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원인이 있는 겁니까?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신에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A집사에게 문제가 있겠죠? 왜요? 잘 보니까 한번 우리가 이 A집사의 그 심리와 그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K집사는 그 목사님 안 좋아하시는데 하고 지나 목사님의 말은 그 말했던 그 K집사님은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A집사는 원수로 설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떠올렸습니다. K집사는 뭡니까? A집사의 한 지체입니다. 이 교회관이 잘못된 거예요. A집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성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사님, 초신자까지 모두 어린아 유아의 일까지 다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관을 갖춘 성도는 복도에서 어린아이가 쓰러졌다. 그럼 쫓아가서 도와줍니다. 왜? 내 몸이 내가 쓰러진 거니까. K집사가 속된 말로 자기가 이해할 때나 뭐 이따 염식을 만들었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그 K집사는 당신은 뭐다? 팔과 다리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관 바로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 A집사는 교회관이 잘못되었어요. 왜 원수 아닌 사람을 원수로 설정했어요? 두 번째, K집사는요, A집사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우리 박해관을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박해로 알고 5장 44절 떠올렸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한 행위는 옳은 거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전제가 약간 삐뚤어지니까 2, 3주가 지나도 그 마음의 응어리는 전혀 낫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 반찬 먹으면 몸에 안 받으셔. 목사님 이 반찬 먹고 알레르기 있는 적이 있단 말이야. 그까지 말했으면 좋았겠는데 이 K집사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말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싫어하시는데 그런 거죠? 일단 원수 아닌데 원수로 설정했고 박해가 아닌데 박해로 설정하니까 단순한 말 한마디가 엄청 전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갔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더불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 적용이 틀렸어요. 이 점을 우리는 늘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읽을 때요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만말 자구가 맞다고 막 들이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뭐 식당에 강아지도 3년 지나면 라면 끓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그건 예배의 달인 아닙니까? 성경 이해와 성경 적용의 달인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죠. 제가 지난주 어떤 그 분의 글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박해 같아. 제가 그분 실명 안 밝히고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말이죠. 큰 마음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강단마다 교회마다 정부를 성토하고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고 썼습니다. 우리가 좀 폭넓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광고니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지하고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주사파가 너무 많다면서 여러분 그때 그 마음 그 광고에도 그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말이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성도님 말이죠. 강도상에서 듣다가 밑에 내려와서 자리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 들고 그 이야기 할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몸이
들었을까나. 뭐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겪어보면 알아요. 심하면요 쓰러집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바퀴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사소한 교회 대인관계 문제 그걸 바퀴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성경 적용을 잘못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와서요 오히려 내가 스스로 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 근데 들었으나라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미워하라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암몬과 모압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로 지나가는데 배고파 힘들어하는데 마시 물도 안 주고 먹어도 안 주고 오히려 누굽니까? 그 선지자를 잘못된 선지자가 있죠. 발람입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원수로 설정해버렸어요. 미워하라고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신명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저들의 평안, 형통을 구하지 않으면 돼요. 신명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몬과 이 모압에 대해서는 저들의 평안, 저들에게 평안을 구하지 마라. 형통을 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즉, 형통을 안 구하면 돼요. 그런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단순하죠? 근데 이것을 종교적 지도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확대 해석해서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고 그들에게 뭐라고? 미워하라고 만들었어요. 미움의 마음을 심어줬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신 겁니다. 정말 원수고 정말 박해하는 자는 미워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우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로마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냥 촛불기도 안 하면 되는 건데 적극적으로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정광훈 씨가 다니면서 전국에서 이렇게 떠들어다니까 그리고 다른 자들이 민족을 미워하고 나머지 같은 형제와 자매인 그리스도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거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은 원수라고 해도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깊이가 더 크고 넓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위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었지만 그 기도하라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과 형통을 구하는 구체적으로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더 깊이 뜻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떻게 내게 험담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자도 어떻게 우리가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에이집사님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예전대로 주방으로 돌아갑시다. 언뜻 보면 이 에이집사님이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제대로 들이대니까 이 여집사님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모습이. 근데 제대로 말씀을 안 들이대니까 이 집사님의 성토를 듣는 자마다 그 K집사 못 쓰겠네. 그래 된 거죠. 근데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라면 목사님은 아마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바로 지적해 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여집사님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그 여자 여집사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머니가 생겼어요? 아니면 그런 말을 지금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반응할 것입니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정말 다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이야기해서 남편을 울분을 일으키고 그렇게 할 겁니까? 바리새인들 지도자들도 똑같네요. 모압과 암몬과 모압에 대하여 원수로 설정하고 미워하라고 했으니 로마 사람들도 압제했으니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네? 민족적 울분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 증거하는 정광훈, 이정훈 같은 사람들 민족적 감정을 일으키죠. 대청부 미워하게 만들고 예?
동생의 반대하지 않는데 반대를 한다라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동조자로 이야기하죠. 주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저걸 만들죠. 그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울분을 심어주는 겁니까? 기도실에서 기도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성경에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를 어떻게 나에게 시험을 준 자로 오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됩니까? 40살 돌아가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게 말이 조금 이해가 더 깊어지죠? 바리새인들은 거짓 지도자들에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이 기도하라를 듣고 지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고 공의를 행하고 정말 공평 예? 진정한 축복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즉 우리가 불화한 그 형제 집사님 경우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실제 생활 가족에서도 그렇고 이런 불화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처럼 22절, 23절, 24절처럼 말이죠. 원망들을 만하니 있거든. 내가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화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됩니다. 액션 취하라는 거예요. 액션. 기도실에 가서 혼자서 눈물 짜고 하는 건 좋지만 그거 이제는 뭐라고요? 액션을 취하라고요. 액션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묻든지 아니면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그 집사 K-입사에 가서 어 그랬어? 어떻게든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랬지? 물어본다든지 얼마나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액션을 취하세요. 행동하시라고. 돌아서서 울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시험이 되면 많이 우시는 분들 있죠? 두 가지입니다. 은혜에 감격한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드려도 은혜가 너무 컸어. 또 한 가지는 지금 말하는 A집사 같이 후구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바로 증명하면 될 것을 잘못 그릇되게 되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교인들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상처받습니다. 이건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지 못하게 해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지요. 이게요, 사실은 액션이 취한 겁니다. 근데 어떤 액션인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대면한 거라고. 하나님을 만난 거라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고 난 뒤에도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했습니까?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오라 그랬죠. 하나님 그곳에 먼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다시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대면한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육체로 사는 우리들은 보고 듣고 말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안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만 했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육안으로, 육신으로 사니까 육신으로 대면해야죠. 즉 형제는 만나는 겁니다. 자, 이 원리가 맞죠?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형제의 불화안이 있거든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화목하게 불화를 풀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예배 드려라. 내 그 예물 다 받으마. 부스러기까지 내가 다 훅 쏟아갈 테니까 다 받으마. 교회관이 잘못되면 원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나중에는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못된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너희 애비는 뭐라고요? 마귀죠. 꼭 마귀가 하는 짓 하고 있잖아요. 정광훈 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제 어느 목소리 보니까 막 눈물 흘려가면서 그냥 왜 막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논리적으로 반박한 분들을 정광훈 왜 뭐라 하냐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그게 쉬운 겁니다. 그분들이. 그랬던 것이 쉬운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 하나만 봐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일하다 보면 욕할 수 있대요. 착한 도둑놈이 있습니까? 안 아픈 바늘이 있어요? 밝은 어둠이 있고 어두운 빛이 있나요? 이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거짓말해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야. 하나 잘못된 거냐? 여러분 싹 적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의 어떤 사건에서 발생된 상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털어내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움직일 때 팔을 움직이듯이 먼저 당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노사연이 노래한 그 제목처럼 만남입니다. 저는 그 노래 모릅니다만 가사는 기억납니다. 너무 복음적인 가사 같았어. 우리의 만남은.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줬다고 합시다. 그럼 아내는 이제 또 남편 말이 속에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죠. 지하 3층, 5층, 10층. 왜 파고 들어가게 놔둡니까? 북한입니까? 왜 파고 들어가게 놔둬요? 곱씹고 들어 누워가죠. 성도입니까? 거듭난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입니까? 성경 이해가 철저히 잘못되어 있죠. 성경을 읽고 알아도 모르는, 왜요? 적용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화해하고 용서 부자도 이러고 난 뒤에 약간 풀어지는데 기억은 그대로 또 남아있어. 곱씹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의 말이, 예? 복귀해 보니까 말이죠. 남편의 그때 말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자신이 그래서 못 받아들인 거죠. 어쨌든 남편도 잘못된 겁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눈 감고도 다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눈 감고 암송하는 사람은 눈 뜨고도 암송합니다.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가잖아요. 이 보면요 실천적 신앙이나 모범이에요. 시편 1편은 왜냐니까 복 있는 사람 나가는데 악인의 길을 좋지 않는다 그러죠. 행동 액션입니다. Follow not.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stand not. 안 쓰는 거예요. 나 저 가버려 지나가버려 액션입니다. 가당하지 않습니다. 광화문 안 나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sit not. 안 앉으면 되니까 왜 그 더러운 자리에 앉아? 감투라고 왜 앉아? 돈방석이라고 왜 앉아? 정치 목사님들. 정치를 하되 정치 노릇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 앉는 겁니다. 액션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즉 말씀을 즐거워한다. 액션인데 enjoy.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손뼉치고 감사기도 하고 이 실천이에요. 묵상이 아니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Think, deep, 생각하는 거예요. 액션이에요. 내 액션이라고요. 싱글벙글 마음으로 느끼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기타 치고 찬송하고 아까 제가 찬송할 때 얼마나 노래 못합니까? 그래도 하잖아요. 높으면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진리라니까. 저는 이게 참 늘 미안하고 부족하고 그런 걸 느낍니다. 얼마나 듣는 사람 힘들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실천입니다. 해야 돼요. 행동.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다가오는데 이번엔 못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모두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당연히 그 토대가 돼야 되겠죠. 또 뭐 행위구원 아닙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성경 적용을 잘 못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처음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평생 남은 여성을 생활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이 시간에 필요한 우리 시점 필요한 걸 찾아봅시다.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액션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한 몇 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A 집사는요 무조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집사는 어떻게 처음 다시 돌아갑시다. 복귀합니다. 주방장입니다. 주방입니다. 아이고 이 반찬 목사님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해? 하고 지나가서 그럼 이 집사님은 그래?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 아니야 저 집사님 그래도 내게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뭔가 하나 받지. 네, 마음이 좀 오해가 있는 건 내가 식사 시간 끝나고 내가 그 집사를 만나서 내가 물어봐야지. 자, 생각이 달라졌죠? 마음에 아까 묵상한다고 율법을 묵상한다고 그랬죠? Think deep.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죠? 묵상했어요. 그래, 만나봐야지. 이거는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불화근심, 염려, 걱정, 스트레스 말이죠. 의심. 막 내 안에서 막 활성화합니까? 막 그냥 이렇게 막 물방울 튀듯이 튑니까? 그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안 된다고. 놔두니까 문제예요. 사건에 맞닥뜨려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
이런 신앙을 우리 해야 돼요.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러면 어찌 보면 저거는 공갈친 거라니까. 왜 공갈치게 만들어요? 가르쳐요? 말씀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십시오. 큰 교회 다니십니까? 작은 교회 다니십니까? 관계없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형제의 불안이 떠올라서 마음이 갇히게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시라니까. 그럼 목사님이 오해할까 설교 안 될까 봐요? 아니요. 다 됩니다. 불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게 더 편해.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요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면 우리 기독교가 어려워지면 나 같은 거 참여해야지. 나 이럴 수 없어. 왜? 말씀을 실천하러 가르치고 있잖아.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 보니까 축복 기도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평안의 빛뿐만이 아니라 잘 되도록 그냥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사랑인데 마음으로만 사랑해. 사랑해. 나 너 안 미워할게.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그렇죠? 교회 내 대인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동료간의 문제, 학교에서 친구의 문제. 어이구, 그리스도 학생이 친구들에게 왕따를 합니까?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빨리 끝나야죠. 왕따가 자랑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왕따 안 당한 아이로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누가? 학생부, 전도사가, 목사가 가르쳐야지. 어떻게 왕따 당할 일이 있어도 왕따를 오히려 시키더라도 왕따를 안 시키고 참을 정도의 그런 큰 아이로 만들어야지. 참아라, 인내해라, 눈물 닦아라. 아이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전도사가? 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큰 마음을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힘들게 하고 동료가 힘들게 하고 내가 좀 잘하니까 냉소 보냅니까? 그 단계, 그 다음부터 화성 안 되도록 여러분 다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한 사람 같은 사람에게, 직원에게, 동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니 그랬냐? 그게 아니죠. 저녁에 밥이나 함께 먹자. 그러면 돼요. 액션 취했죠? 그러면요, 그 동료들하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뭘 그래 기도합니까? 기도를. 기도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왜 쓸데없는 기도 제목 기어 넣어요?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정봉원이가 오히려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박해자로 만들었죠. 자신이 박해하고 있으면서. 자, 바리새인 경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아비를 뭘 했다고요?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내 아비는 정봉원이 하는 일을 보니까 내 아비는 드러나죠. 뭐라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들이대면 되니까요. 무조건 마태복음 5장 40절 들이대지 마십시오. 교회관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은 당신이 핍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에요. 맛있게 음식 만들고 냄새가 너무 좋아서 냄새가 인클로 케이집사가 와서 보니까 이거 목사님만큼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한 것인데 우리는 오해하지요. 언제까지 부드러운 우유 같은 것만 먹어야 됩니까? 아이고 집사님 맛있게도 만들었네. 어찌 이런 잘 만들었노. 우리 위에도 최고야. 그리고 지나가면 흐뭇해가지고 끝나면 남으면 캐집사 싸줘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까? 유아실로 가십시오. 유아실로. 우유 먹고 살래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먹고 뭘로? 지각을 사용하나니. 지각은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 목요일마다 상식하죠. 이번 목요일 더 많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죽게 들어서 마음이 약간 슬펐지만 5분 내로 끝났습니다만 목요일날 우리 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이 참여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상식의 주제로 부드러운 우유 같은 거 마시고 살래요? 단단한 거 꼭 씹어먹고 살래요? 상식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하여 하늘의 영광 위하여 성경 안에서 살아야지. 그럼 승리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삶 돌아볼 때 실패의 경우가 맞습니까? 승리의 경우가 맞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는요 주님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많은 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동서남북으로 넘어지고 그게 간증거리입니까? 승리가 많이 해서 목사님이 난 몰라지도 이겨나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메시지 하나 받았습니다만 그 성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아주 큰 거인 같아. 자, 진짜 원수가 어떤 건가요? 박해가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들을 입니다.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이 기도를 신명기에도 못했다고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23장 신명기 보면요, 형통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과 형통을 빌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때 십자가 위에서 우편 좌편 있는 강도들이 놀리고 막 비난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예수님께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원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저러지요. 기도했어요. 강도 하나가 둘이 막 욕하니까 축복했어요. 강도 그 중 하나가 날, 낙원의 날 잊게 해달라고,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사랑했죠. 예수님 하신 말씀, 적용은 우리가 하고 앉았네요. 우리는 아직 그런 받기를 당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그렇게 하셨어. 본을 보이셨어. 주교처 성령 목사님의 그대로 따라가셨어. 근데 여러분이 감히 이 말씀 드려도 됩니까? 반찬 하나, 냄새, 이거, 목사님 신앙 하나 했다고. 지상 혹시 왜 이래,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 별로 해요. 이 말 들으면 목사님 한 주간 쇼크 먹습니다. 근데 그 말 한다고 목사가 쇼크 먹습니까? 똑같잖아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됩니까? 그런 말 들었다고? 집사님이 왜 그래? 집사님이 그래? 이 말 들었다고 5장 40절 들이 됩니까? 그게 원수고 박해입니까? 아니죠? 진짜 박해받는 자들은 교회 안 되려고 남아서 어떻게 교회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로, 승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한 자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도 크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봅시다. 박해한 자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둘 중에 한 강도가 주님 품에 안겼죠. 50% 돌아왔습니다. 그럼 십자가 밑에서 놀리고 저주하는 로마 군인들 기록이 없죠? 저는 감히 추론합니다. 그 로마인들, 그 후손들이든지 그든지 절반은 주님께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추론을 따라서 하십시오. 건강한 추론. 건강한 추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허투루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 했으니 용서받겠죠? 그들의 절반 이상은 주님께 돌아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집사님께 주방으로 돌아갑시다. 정리하겠습니다. A 여집사가 K 여집사를 만난다면, 현재 예배 끝나고 아니면은 식사 다 끝나고 난 뒤에라도 그날 해를 넘기지 않고 그를 찾아가든지, 교회에서 말하면 보이니까 집을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만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마음에 미움이 안 생겨요. 오해가 풀려버렸어. 기도 100번 할래요? 한번 만날래요? 자, 이러면 결단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이 시험 줬습니까? 당사자를 만나갈래요. 돌아와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전문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응어리를 치료해 나갈래요? 아니, 만나서 단판 버려볼래요? 지혜로운 자는 모사님 말씀이 틀리면 모사님께 가는 직언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자신이 오해했던 정보를 바로 알게 되죠. 그쵸? 그거 목사님 그거 보면 알레르기 생겨. 목사님 그거 때문에 옛날에 힘들었잖아. 에이 집사님 당신은 몰라. 내보다 늦게 교회 나왔잖아. 우리 교회. 알게 되죠? 그럼 그 대화하지 않고 한 6개월 지났으면 6개월 동안 자기는 시나리오로 쓴 거죠. 헛기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K 집사가 나쁜 집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원수가 아니라 내 몸이 지체예요. 그쵸?
소통이 튀니까 캐지사와 가까워졌어. 또 뭐 만들 때 기집 되려고 해서 이거 만들 건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그거 짜긴 마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인들, 에? 자기 뜻에 안 맞다고 내리칩니까? 주사파라고 칩니까? 그래요, 나 주사파입니다. 당신은 수술파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은 수술파. 나는 주사파 맞아요. 그럼 목사님, 아, 방 집사님 주사파요? 그래요, 나는 주사파예요. 나는 아픈 게 있으면 주사한테 맞으면 끝나요. 목사님은 하도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요. 수술해야 돼요, 수술. 나는 인젝션파. 목사님은 오퍼레이션파. 목사님 직설을 못할 겁니다. 목사님 알고 있는 정치관 잘못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한쪽으로 쏠렸어요. 말씀 드리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그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강단해서 그 신성을 강단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잘못했어요. 아론과 훌 역할을 했더만 예? 아론 넷이 훌 넷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아직 책만 받습니다. 장로들도 큰 교회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려요. 성도들이 와서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잘 들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오르면요 목사님께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일 때 민기적 그림은요 자기 다 돌아와요. 그럼에도 이 여집사는요 그 마음속에 알량한 자신 때문에 A집사 아직도 그 여집사 이제 여러분께 돌아오면 여러분과 어떤 집사가 어떤 뭐 성도 있다 합시다. 여러분 힘들겠다 합시다. 그 빨리 들어버립시다. 오늘 이후로 만나세요. 사랑의 선물을 주세요. 축복기도 하고 오세요. 싹 사라집니다. 특효 여기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데 이 A집사의 목록에 뭐가 있냐면요 A집사, B집사, C집사 나중에는 K, L, N 뭐 나중에 Z까지 있고요. 그것도 차고 넘치니까 가집사, 나집사 나중에는 하집사까지 나중에는 하도 넘치니까 쌍기역집사, 쌍디역집사 예?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평생 예수 예배드린 사람이 평생 말씀 믿고 묵상한 사람이 나아져야지.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인인지라. 그러나 불구하고 돌아볼 때마다 그 횟수가 줄어들어야지. 갈수록 기도도 추습이 수첩이 두터워지고 말이죠. 좋은 제목이 몰라. 다 사람 이름이라고. 오늘 말씀 좀 길었죠?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 이럴 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실천적 신앙 예? 실천적 무신론 신앙 실천적 예? 정말로 그릇된 신앙 많잖아요.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액션. 아이들만 만나보고 액션맨 하는데 따라하세요. 부모님 옆에 앉아가지고 액션맨 손동작 하면서 예? 액션해야지 액션. 따라서 합시다. 삶은 액션이다. 언제? 즉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 1분도 좋고 2분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잘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이십니까? 기도합시다. 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실천에 하느님 용기 달라고 찾아가시는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하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영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미워하고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삶의 시점을 연결되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여기 이야기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 순종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하고 실천하고 섬기는
한 지체를 사랑하고 숨기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줘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평안을 빌고 아버지여 축복기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놀이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아버지 정말 마음속에 근심을 안고 오히려 문제를 키워나가는 우리 어리석은 성자들, 신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대화하고 풀고 묻고 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천적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널 오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복잡한 것을 이렇게 잘 못하니까 단순한 곡들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 하고 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 하고 대답해 주십니다. 응답입니다. 우리 삼장만 한번 더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함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결단하고 각성하고 당장 행동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뜻이 맞으면 서로 이렇게 글로 인사도 하시고 서로 나누시고 이렇게 흩어지겠습니다.